야, 안 되잖아. 좀 잘 좀 숨어 있어. 어디네? 얜 또 뭐야? 어. 애완동물이 왔다. 보슬보슬한 게 뭐냐 이거? 우쭈쭈 우쭈쭈. 아, 내 머리가.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망치지 마요. 여보, 오늘 리아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잖아. 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아니야.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음식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근데 여보, 우리 집 있잖아.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거 알지? 알지, 알지. 그래. 어, 들어오렴. 야호!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집은 처음이지? 네. 너희들이 요루루랑 리아 친구들이라고? 맞아요, 아저씨. 네, 완전 불도 없는 친구예요. 야, 여보, 아무래도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 진짜. 뭐라고요, 아저씨? 공부 진짜 못하게 생겼다. 야호! 뭐 안 됐대야? 이거 봐, 먹을 게 잔뜩. 와, 엄청 많대. 친구들 온다고 해서 우리 아줌마가 열심히 차렸다. 아줌마가? 응? 고마워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 인사해야지. 90도로.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 좋아해야 그래. 되는 거야, 여보? 아, 그럼. 뭐, 좋은 거지? 그럼 아줌마지. 그럼 그래, 뭐야? 그래. 할머니인가? 그런 거 같긴 해. 근데 아저씨, 리아 어디 있어요, 리아? 리아랑 요루루는 지금 방에 있단다. 방에 올라가서 데리고 오렴.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알겠어요, 아저씨. 야호.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아, 입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교시키는 게 좋겠어. 아, 오늘 밥만 먹이고 바로 보내요, 그냥. 그래요? 아저씨! 어? 왜? 어? 뭐야? 리아가 내 몸통을 먹었어요! 뭐라고? 아저씨! 리아가 내 몸통을 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리아가 몸통을 먹었다니? 아이, 제가 내 몸통 먹었다고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니, 먹을 거다! 아들아. 맛있겠다! 맛있다! 먹을 게 없잖아, 이제! 어? 먹을 거다! 우리 딸하고 아들이 왜 저렇게 편한 거야! 뭐야, 이러고 따라오지 마! 구독! 리아랑 요루루가 괴물로 변했잖아! 아저씨! 그래, 늑대야. 너 늑대라고 했니? 에? 여보세요? 응, 늑대라고 했니? 여보세요? 아! 아, 들린다. 아니, 아저씨, 우리 집에 불러놓고 이런 게 어딨어요? 너 늑대라고 했니? 네! 아무래도 리아랑 요루루가 뭘 잘못 먹었는지 괴물로 변했단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의의 빠따로 리아를 창조시킬 테니까. 리아야,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리아야! 근데 늑대야? 맛있다! 아빠, 먹을 거다! 아빠! 물은 아빠 한 입만! 한 입만!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뭔가 잘못 먹었구나. 댕댕아 한 입만! 한 입만! 자, 괴물들은 장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려면 비밀번호 네 자리가 필요한데요. 비밀번호 네 개를 찾고 탈출하면 인간의 승리니까요. 보여줘야겠다. 이러도 미스폰. 내가 구해주러 왔어. 고마워요, 아저씨. 댕댕아, 여기 내 앞에 서봐. 어? 가라, 김댕댕. 아! 미안. 야, 너 뭐야? 너 뭐냐고? 미안. 야. 실수야, 실수.
잠깐만. 아빠 맛있다. 엄마! 놓쳐버렸어. 너무 화나. 아들 신정하래. 아빠야, 아빠. 아빠를 잡아먹으려면 안 되지. 화가 나. 딸이 엄청난 괴물이 되었는데? 초음파 공격을 하는데? 저건네 이제 아들하고 자식이 아니야. 괴물들이라고.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많이 배고프지? 아빠!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많이 배고프지? 우리 집에! 맛있는 친구들이 두 명이나 왔어요. 그럼 잡아먹으러 가렴. 아! 친구! 그래, 늑대라고. 아, 댕댕이 알지? 잡아먹으러 가렴. 후, 다행이야. 찾았다. 저게 말이 돼? 아빠 왜 나만 보고 도망가는 거야? 나 더는 못 참아. 정말 우리 딸이지만 진짜 못생겼구만. 어허, 판미호가 잡혔어. 요루루한테 죽었다고. 이건 뭐지? 남매 첫 번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지. 아무래도 지금 단미호가 잡힌 것 같은데 감옥으로 가서 구해주러 가야겠는데? 안되겠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출하는 거야. 투명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네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만드는구만.
드러나겠는데. 야! 안 되잖아. 좀 잘 좀 숨어 있어, 니네! 아, 니 중학이라 너무 힘들어. 잘 좀 숨어 있으라고, 이거 뛰어다니지 말고, 10번들을 누르고, 장롱 속에 들어가라고! 고마워! 얜 또 뭐야? 애완동물이 왔어. 보슬보슬한 게 뭐냐, 이거? 우쭈쭈, 우쭈쭈, 우리 문 좀 열어줄래? 우쭈쭈, 우쭈쭈. 오이, 사람 말을 해. 예쁘다고 말해봐. 예쁘다. 예쁘다고 말해. 하긴냐, 이씨. 하긴냐. 하긴냐. 공처럼 생겨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기회여, 민아.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숨어 있어. 아, 숨어 있어. 비밀번호 3개 찾았습니다. 이름표 보였어요. 비밀번호는 3개면 충분하다. 나갈 거야. 8, 땡, 3, 3. 오셨군요, 엄마! 미쳤어! 미쳤어! 오! 놀래라. 아빠. 절대 안 나갈 거임. 들려요. 절대 안 나갈 거야, 이 괴물아. 아빠. 난 너 같은 딸 낳은 적 없어. 나는 아빠 딸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 무서워. 무서워. 문 열어. 같이 들어가게. 비켜. 뭘까? 도망가지 마. 알겠지? 알겠다. 갈 수 있게 아빠. 안 나감. 저도 안 돼요. 아, 난 안 나감. 저도 안 돼요. 남은 게 아빠밖에 없거든요. 진짜? 아빠. 오빠랑 나중에 누가 좋아요? 누구예요? 난 누가 더 좋아해요? 난 둘 다 싫어? 왜 문 열어? 왜 문 열어? 문 여는 게 어딨어? 오빠 지켜보고 있어요. 미안해.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제 가주겠어? 그 앞니빨 좀 치워주고. 비번이다. 비번이 있었어 여기. 레전드 8233. 다 갇혔다고 했나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나와!
나 약속하러 왔는데. 우리는 작전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 졌어. 우린 다 잡아먹혔다고. 이 끔찍한 괴물을 봐. 어? 끝났어. 끝났다고. 어? 뭐? 아니 아직 기회는 있어요. 우쭈쭈 우쭈쭈. 아 내 머리가. 아니 하지마. 하지마. 우쭈쭈 우쭈쭈 여기로 와보렴. 여기로. 내 팔판을 밟아보는 거야 우쭈쭈. 다행히 녀석은 지능이 퇴화된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린 우쭈쭈. 잡아먹힌 게 분명하다고. 우쭈쭈 우쭈쭈. 맛보려면 좀 더 가까이 와야겠지. 우쭈쭈 일로 와봐. 우쭈쭈. 아! 어! 오. 조금만 더 가까이 와볼래? 조금만. 어! 지금이야. 8133. 아 구하러 왔다가 날라가 버린. 근데 리아가 안 보이는데? 기다리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우리도 무더기를 몰려가면은 뭐 죽이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막 내려가 막. 막가. 아. 어이 김리아 엄마에 어딨어? 없는데? 딱 봐도 입구대기구만. 내가 먼저 가볼게.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럼 너 먼저 죽어. 문 열렸어. 아빠 너 못 가. 아 짜증나. 못 가겠어. 진짜 못 가겠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좀 기다려보자. 애들이 안 잡힐 수도 있잖아. 아저씨 늑대가 리아를 죽였어요. 도대체 무슨 수로. 진짜. 아니 이거 이제 너무 대놓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또 죽였어요. 어쨌든 우리 네 명 다 갇혔으니 뭐 실패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이렇게 오늘 탈출 실패. 그리고 쥐늑대가 너무 반칙을 많이 써서 저희의 패배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